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이 아침에 상당히 어려운 장을 만들었다가요. 막판에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을 보면요. 시간대별로 차트를 보면 외국인이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면서 마지막까지 매수 가담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보면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뭐죠? 예, 거래소를 많이 샀고요. 아침에 팔았던 코스닥도 많이 매수로 많이 전환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하고 기타 법인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끝까지 상당히 14포인트 정도를 올리고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던 것을 결국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걱정했던 것은 역시 늘 걱정은 이겁니다. 60일선을 깨고 내려갈 거냐 지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평선이 지금 똘똘 뭉쳐서 자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냐 가장 핵심 문제였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보고 수출 실적으로 봐서 GDP 성장률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시장이 붕괴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그게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야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역시 현금 확보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상승으로 전환을 아침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60일선 지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미 예고를 해드렸듯이. 제가 반도체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했죠. 역사적 고점을 올려서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그죠 2.65%로서 60일 강하게 돌파하고 또 하나가 이제 투자자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자그마치 775만 주를 샀고요. 기관이 160만 주를 사서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면서 지수를 저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고요. 또 하나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역시 외국인이 53만 주, 기관이 53만 주를 사서 연기금도 9만 8천을 사서 지수를 종목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주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을 쌍끌이 쌍두마차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고 가다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 납품하는 소부장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이틀 동안 반등하면서 얘도 올라갔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틀 반등하면서 뭔가가 갈라오르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부장 업체를 사서 더큰 수익을 가고 있는데요. QNC가 이미 신고가를 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3.26%에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업을 봐도 역시 석영유리 가공을 하는데요. 그죠? 상당히 세라믹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274억, 422억. 그 다음에 1분기만 해도 200억을 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요. 그죠? 1분기에. 2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요. 유리 석영 제품을 만든 세라믹하고 자, 여기 세정 부분하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뭐, 유벌도 뭐 상당히 좋은 기업이어서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멋있죠. 역시 꾸준히 사서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을 갖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는 뭐 추천을 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서 예, 수익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유진테크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의 지금 시장에 가고 있는 거고요. 하이텍,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도 지금 지난번에 8 나눠놓고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그 전력용 반도체에 대해서 기계를 갖다 사고 그것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파운드리 사업에서 좀 벗어나 파운드리 사업만 하다가 이제는 팹리스 기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반도체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오늘은 반도체가 원익 IPS도 나갔고요. 반도체가 여기저기서 아주 강하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또 그쵸? 월덱스도 또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멀리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전략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역시 뭐 그저 반도체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역시 좋은 기업 간 것은 푸드나무도 역시 랭킹닷컴에 지난번에 27만 명이 늘었다. 그저 100만 명이 돌파한 이후에도 또 27만이 늘었다. 이래서 랭킹닷컴이 역시 푸드나무가 또다시 신고가 직전까지 신고가를 냈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장이 안 된다고 자꾸 종목들을 자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익 날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멋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갈지 또 치과 종목에서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아,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쵸? 돈이 자꾸만 팔아서 여러분이 수익을 못 내는데 지금 237%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문제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예, 이런 조정에 여러분이 못 견딥니다. 가다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이게 못 들고 가기 때문에 결국 큰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이 조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멀리 갈수 있고 그죠? 추세선이 상승하는 한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키워야 되는데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진짜 수익이 날때 여러분들은 딴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들고 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을 그죠? 크게 내지 못하는 상황을 누누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죠? 석영 제품의 원익 Q&C가 상당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끊임없이 여기서 매수해서 그죠? 매수해서 들어가서 가고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넘고 뭐 알다시피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석영 유리 가공 제품 반도체 관련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 예, 거기다가 뭐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 재무제표를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14% 나왔고요. 그죠? 이자 보상 무저 부채 비율이 뭐 137%인데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나? 자, 현금 흐름 5년째 흑자 전환하면서 계속 가고 있다. 워런 버핏이 몇 가지를 본다 그랬죠? 네 가지를 본다 그랬죠.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성장성인 RO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본다고 그러죠. 아, 이렇게 봤을 때는 참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역시 가서 오늘 아주 굉장한 일을 벌리는 것이 에코프로비엠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어디서 잘랐습니까? 올라가다 떨어지면 여기서 다 잘랐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가 됨했는데 떨어진다고 잘라버리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했는데 떨어진 거 잘라버리죠. 사실은 이걸 여기서 매수해서 그저 수익을 나고 있으면 피라미딩을 하면 좋은데, 피라미딩 하는 방법을 모르고 여기서 천만 원 담았는데 3천만 원 담고 5천만 원 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진짜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단가를 빨리 올려서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서 제시리 버무에 따른 30%, 30%, 40%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조정 들어올 때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조정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더 들고 가고 못 가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가는 종목은 이제 수익 챙겼다고 얼른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못 가는 종은 본전 차대야 되니까 악착같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에서는 빵점이라는 거죠. 이거를 배워서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금호석유가 참 실적이 좋은데 외국계 증권사가 금호석유에 대해서 하나대투하고 많이 싸움을 벌였죠. 하나대투는 무슨 소리냐, 좋은 실적이다 그랬더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전부 나쁘게만 얘기하다가 실적 발표가 임박해서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그러면 결산 실적 공시를 언제로 했나요? 그래서 결산 실적 자료가 오후 2시 예정이 됐다. 7월 30일 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고를 했는데 언제 공시 8월 6일 날이 내일이네요. 내일 실적 발표를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참 금호석화가 못 갔는데요. 자,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가 몇 가지 종목들이 나오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을 수익을 크게 가는 방법이니까 그걸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가장 급하게 나가는 것이 MK전자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MK전자가 그 삼성전자가 지금 아니 삼성 SDI가 그 실리콘 음극재를 실리콘 음기의 기술이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그래서요. 전기차 그 음극재를 얘가 생산하는데 가장 앞서 있다고 그래서 얘하고 합작을 할 거냐 또 끌어들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그다음에 MK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물론 양음극재로다가 포스코케미칼은 흑연 음극재이기 때문에 인공 흑연 음극재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음극재 생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MK전자가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중요시할지, 그다음에 이 기업도 역시 뭐 실적이 괜찮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장비로다가 예. 상당히 그죠? 실적이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고 갔을 때 역시 만약에 삼성 SDI하고 또세야지 납품을 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속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지금 5일째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5일째 급상승하고 있으니까 잘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내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무료 방송 준비 관계로 유튜브 방송을 못 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다가 같이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제가 이미 벌써 계속해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잘 들고 가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이런 원인, 그죠?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워낙 그 반도체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투자를 잘해서 수익으로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쌍끌이로 이끌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앞서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여기까지 시황과 종목에 대한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저 컨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되니까요. 여러분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